청년농부 한태영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할 일을 하기 전에 보이시나요? 작년에 이제 볕집을 어느 정도 묶고 늦은 비가 자주 와서 벼빌 때도 비가 자주 와서 고눈, 찰론이 물이 더디 말라가지고 집을 못 묶었어요. 여기 두 줄만 간신히 묶고 나왔는데 내 키도 그때 이쪽으로는 빠져가지고 아예 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볕집 못 묶은 게 이렇게 남아 있어요. 금년에 한 4,000평 정도는 지금 못 묶었는데요. 한숨만 나옵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치워야 될까. 겨울에 또 눈하고 비가 여간 많이 와가지고 봄에도 가물어야지 묵지 지금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정조부님 산소에 할 게 있어서 가다가 보여가지고 이런 사정도 농촌에 있다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논에 들렸습니다. 이 볕집을 그냥 갈아엎게 되면은 노타리 칠 때 다 말려요. 그리고 모심을 때 논 쓰리고 나면은 둥둥 떠댕겨가지고 이거를 보면 어떻게든지 소가 먹든 안 먹든 간에 일단은 묶어서 치워야 돼. 어떻게든 금년에 또 한번 치워야 되는데 봄에 또 그거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조부님 산소를 한번 가보시죠. 오늘 정조부님 산소와 이제 정조모님 그리고 작은 할아버지 산소에 오게 된 것은 이제 겨울에 가랑잎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산소를 뒤덮였어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매년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긁으시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중학교 때부터는 제가 지금 한 해에도 빠짐없이 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긁고 또 할아버지가 저에게 심부름을 맡겨주셨어요. 야가 올라가는 김에 감나무 심어놓은 거에 좀 거름 좀 뿌려놓고 와라 그러셔가지고 거름도 한 푼 싣고 왔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저는 여기만 오면은 뿌듯합니다. 정조부님 이 저희 산소에 오면은 뿌듯한 게 여기서 보시면은 요 밑에 밭도 제가 농사 짓고 저 건너밭도 제가 농사 짓고 저 건너 논도 단마지기 농사 짓고 서마지기 있고 또 여섯마지기 있고 여기 오면은 저희 동네 농지 제가 농사 짓는 건 대부분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저기서 건너 댄마지기에서 논을 갈다가 산소가 보이면은 그래도 인사드리고 그럽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그럼 마음이 뿌듯해요. 정조부님 뭐 정조부님 분들 그리고 작은 할아버지께서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뿌듯합니다. 놈들은 그 1년에 그 조상님들 성묘를 몇 번 못 간다 그러는데 저는 그래도 오며 가며 인사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가끔씩 이렇게 찾아뵈서 인사도 드리고 금년 초 1월 1일에는 또 찾아뵙고 또 이제 약주하고 규우라고 해서 인사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가랑잎이 산에서 많이 쏟아졌어요. 지금도 들쏟아지긴 들쏟아졌는데 어저께 하려고 그랬는데 어저께 비가 와가지고 낙엽이 젖어서 이제 어저께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날씨도 좋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왔는데요. 가랑잎을 긁어서 이제 밑으로 버리면은 그게 또 썩어서 거름이 되고 그게 자연의 섭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제 낙엽 긁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조금씩은 남는데요. 이렇게 많이 양쪽으로다가 이렇게 긁어가지고 쌓아놓았는데요. 근데 이게 숨죽어서 이게 또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름이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감나무에다가 이렇게 거름 좀 주고 오늘 하루를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칼을 두고 왔네요. 칼을 두고 왔을 때 비료나 퇴비 푸대를 따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날카로운 돌이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큰데요. 돌이 안 보여서 이걸 한번 따보겠습니다. 이 나무의 가장자리로 이게 거름을 주면은 나무가 거름을 빨아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지금 저희 고사리 밭인데요. 고사리에다가는 절대 퇴비를 위에다 뿌리지 마세요. 잘못하면 고사리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고사리에다가 거름이나 이런 걸 주고 싶으시면은 복합비료, 복합비료를 한 2월 중순에서 말경에 한번 뿌려주시면은 복합비료가 서서히 녹으면서 3월에 고사리 음 나올 때 고사리가 좀 더 굵게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고사리는 거의 단년생이다 보니까 한번 실패하면은 끝나기 때문에 잘 키워야 돼요. 네, 오늘도 이렇게 겨울나기, 청년농부 한 경의 겨울나기를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태용인의 막국수에서 태용인의 농촌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지난주 태용인의 농촌 퀴즈 문제는 이 절기에 와가지고 얼어 죽었다 그랬는데요. 정답은 바로 바로 대한추위가 소한추위에 와서 얼어 죽었다고 옛날 어르신들이 참 말씀도 하시고 저 역시 할아버지께 옛날서부터 어려서부터 그 커온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금년은 틀린 것 같습니다. 금년 대한 때는 무척 춥다고 그러네요. 금년에는 소한 때 춥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제가 볼 때는 소한이 얼마 있다 대한인에 놀러 가서 얼어 죽은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대한추위가 무척 춥다니까요. 단단히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정답자분을 말씀드려야죠. 정답자분은 바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로 오재헌님이십니다. 오재헌님께서는 태영미를 받으실 주소와 전함 그리고 전화번호를 010-657-9636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태영인의 농촌 퀴즈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있으면은 우리 고유의 명절, 대명절인 설 명절입니다. 이제 성묘를 가게 되는데요. 성묘를 가면은 음식 남은 것을 이제 산소 뒤 산이나 앞에 이제 밭 같은 데다가 두고 오게 됩니다. 그 음식을, 남은 음식을 이제 두고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옛날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제 친구들도 그렇고 지금 제 또래 분들은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태용미 5kg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추위가 무척 춥다 그럽니다. 준비 단단히 하시고요. 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울 때는 또 태용인의 막국수가 이제 뜨뜻한 온막국수, 온묵밥, 또 칼국수도 하고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면 또 한번 오셔서 한번 잡숫거 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청년농부 한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